봄의 고양아리 문 아파지고 청량도 위에 백합을 쪼개 나의 분야리 땅길 맞추며 청량도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 저는 근대골목에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뭔지 아시죠? 네, 바로 근대골목입니다. 이게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가 있죠. 듬북듬북듬북이 너네 서울고 꾹꾹꾹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바로 음악가, 작곡가죠. 유명한 박태준. 박태준 씨의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청라 언덕이죠. 청라 언덕. 그 노래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또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바로 대구 청라 언덕에 나와 있는데 한 음악가를 만나기 위해서 얘기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대구 근대골목 투어가 많이 유명합니다만 생각나는 게 묘한 게 있어요. 음악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오빠 생각, 지금 동무 생각 보고 또 생각이 있어요. 고향 생각이 있어요. 해는 져서 누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본다. 알겠죠? 이건 바로 고향 생각. 배를 저가저 험한 바다 묶이고 너 저편 언덕에 떠떠떠떠떠떠떠떠떠 희망의 나라. 굉장히 좋은 노래죠. 네. 이런 노래를 작곡한 또 현재명 작곡가가 있습니다. 묘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태준 작곡가의 형 박태원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동경제대 연극과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했는데 음악을 했는데 또 서구 쪽에 갈까요? 켄터키의 집에 햇빛이 여름날 곰둥이 시절 뭐 이런 거 있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박사리 집안 채 랄랄라 클레멘타인. 그 다음에 뭐 스와니가 올드블랙 쪽 이런 거 다 번안곡을 했던 분. 이건 이제 박태준 음악가의 형 박태원입니다. 이 사람은 요절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대구 출신의 유명한 한국 최초의 성악가 바리톤 김문보 씨. 이분은 해방 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와서 음악 교사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음악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저쪽에 가다 보면 오가며 그 집 앞을 거니노라며 이것도 현재명이죠. 이 네 사람이 바로 저쪽에 있는 제가 나온 대구 종로 초등학교 아마 1900년쯤에 개교했죠. 1인들이 다니다가 이제 공립학교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친일 음악가입니다. 김성태라든가 홍남파 뭐 저렇게 박태준 현재명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학교 그 학교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일의 흔적이 아주 도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묘하게도 요 뒤쪽은 또 현재명길이라고 일부 붙여져 있습니다만 청라언덕길 그쪽이 3.1운동 만세길입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한국에 큰일 있을 때마다 큰 불이 났다는 한국의 3대 전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뭐 박근혜면 박근혜 윤석열은 윤석열 뭐 표점 모자라면 무조건 나타나는 곳이죠. 바로 그 서문시장 그 서문시장 옆에 1906년에 개교한 개성고등학교 아주 명문이죠. 개성학교 장로회 미국 장로회 개신교에서 만들었는데 그쪽은 또 3.1 만세운동에 교장, 교감, 학생, 교사 다 만세운동에 나섰던 아주 그 초기 개신교에 좀 찬란했던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또 소문시장 옮겨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옮겨갔습니다만, 외곽으로. 그래서 이 묘한, 친일도 있고, 친미도 있고, 뭐, 민족 운동도 있고, 친일파도 많은, 서울 종로 못지 않은 한국 근대사의 축소판, 이쪽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음악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한다. 이종일 음악가.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제가 친일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음악가로서 뭐랄까 작곡도 하고 노래도 싱어송라이터죠. 그런데 참 지역을 기반으로 수십 년째 놀이문화연구소 또 아동들의 놀이를 개발하는 실제로 놀이도 많이 개발했고 같이 노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어린이들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근데 상업적인 퍼포먼스 형태하고 좀 다른 새로운 어떤 그 노동이나 삶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작적인 놀이와 노래 동료를 많이 동료 음반도 많이 냈고요 그런 동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나 뭐 87년 6월 항쟁 때 저하고도 같이 60운동 60민주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 문화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던 그리고 지금도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촛불집회에서 열심히 노래를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아낌없이 불러주고 또 들어가서 또 아이들과 열심히 노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말로 그 모범적인 문화인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동료 작곡가 가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 가면 바로 또 대구 매일신문, 대구 조선일보라고 하죠. 대구에 한 70% 증가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보다 대구에서 훨씬 더 영향력이, 전국에서 보수지가 가진 영향력 중에서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쪽에 바로 계산성당이라고, 명동성당 다음 가는 고디경 씨의 최초의 건물이고,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여기 뭐 아주 유명한, 근데 이제 바티칸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그 보수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소유하고 있는 매일신문이 대구의 조선일보가 된 것이죠. 그 맞은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쪽에서 조금만 가면 대구 초기 개신교가 있었던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민족운동도 많이 했던 곳인데, YMCA도 그 옆에 있고요. 또 거기에 또 묘하게 현재명과 박태준, 한국을 대표하는 친일 음악가가 거기 합창단 뭐 이렇게 음악반 했답니다. 그래서 참, 음과 명과 암이 다 몰려있는 곳이고 또 제가 이렇게 길게 나름대로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 어린 시절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를 한 번씩 소개할 때마다 제가 곳곳을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동성로에서 한 블럭 정도 뒤쪽입니다 이쪽은 또 많이 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도심에 서울로 치면 뭐 명동하고 뭐 종로쯤 되겠죠 종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뒤에 보니까 뭐 아유 분수 폭포 분수 이런 것들도 있고 물결도 좋네요 여기서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보냈고 제가 저 계산성당에서 또 영세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또 교회나 성당은 열심히 안 다녔어요 전혀 제일교회도 몇 번 갔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선물 주기 때문에 가서 쇼 메모리해서 빨리 외워서 성경 구절 딱 외워가지고 연필하고 선물 타고 그런 걸 주로 하고 교회 활용론자였죠 그렇게 하고 계산성당은 좀 지그치 좀 다녔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어머님이 워낙 열심히 다니셨고 좋아하시고 또 성당이 또 나름 장점이 많죠 대구 계산성당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적입니다만은 장점은 성당 좀 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술 담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 그건 사실 이제 순교했던 분들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현지화를 시도했던 거죠 종교의 본질과는 뭐 술 담배가 크게 차이가 연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 저 첨탑 있죠 저게 아주 큽니다 저게 바로 계산성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 소개나 1919년 3월 8일 여기서 학생들이 모여서 일본 순사들의 감시를 피해서 서문시장 쪽으로
달려들었던 애국의 서린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나요? 예. 여기가 바로 애국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이 다니던 길이기도 했지만, 애국의 길이기도 한 묘한 곳이죠. 이것을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근대사 중에 대구 쪽에서의 한 100년의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4대 음악가, 친일파, 독재자 전두환, 박정희 교포인 줄 알았고, 박근혜 제기 태어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은 한 블록 지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교회와 계산성당이라는 상징적인 장소, 그리고 대구 개성학교, 개신교회 아주 그 메카죠? 유서 깊은 아주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세라비. 뭐하죠? KBS 드라마 사랑기 세트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온 곳은 음악다방입니다. 레트로. 레트로 음악다방에 또 왔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종일 음악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요 가수고, 촛불 가수고, 또 레트로 감성 카페, 세라비의 주인장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레트로, 또 동요, 촛불, 그의 음악 세계, 그가 추구했던 한평생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의 모습과 생활,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음악 감성 카페, 세라비 음악도 이래 세라비 축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입니다. 초층 공연 소리 나무가 11일, 개막 공연 예진이 8월 12일, 8월 15일, 대구 오프라인 물물교환 재능 순환의 날 해방 때 재능 순환 하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월드 초청 공연 박성훈 8월 17일 목요일 8시 해마 공연 밴드죠. 오, 제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죠. 밴드죠. 19일 토요일에 8시 그리고 이정일 악기 음향 조명 중고 물품 대방출, 중고 물품 다 방출한다고 합니다. 자, 예, 제1회 세라비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추억의 음악다방 세라비가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음악다방 세라비. 자, 여기에서 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사진도 많이 찍으라고 되어 있네요. 됐고요. 추억의 음악다방 세라비. 자, 나왔습니다. 커피, 쌍화차, 스무디, 디저트. 신구 세대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관문이 010-3514-5664 나와 있네요. 지하 쪽도 쓰나 봅니다. 이쪽도 보니까 동료 부르는 어른들의 별난 공연. 동료는 생명의 어느 안정된 가락으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천천히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 어른들의 별난 공연이 지하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서서히 위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게 방송됐던 내용 같네요. 이게 나옵니다. 조사람입니다. 조사람. 조사람. 너무나 조사람. 조사람입니다. 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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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종일 씨가 바로 인터뷰하는 장면, 제가 정확한 타이밍에 또 봤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의뢰자이 있고요. 사랑비, KBS 드라마 사랑비를 여기서 찍었다가 하네요. 예. 장근석 씨, 윤아 씨, 이미숙 씨, 정진영 씨. 예. 제 드라마도 여기서 한번 찍어야 될 텐데. 여긴 조금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많이 있네요. 현대인 스포츠 테니스로 건강을 지키고 홍익사. 이제 옛날이고 이제 대구에 있었던 아마 업체들 같아요. 야, 도슨트투 낭독도 있고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저하고도 인연이 많네요. 영화도 많고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예전에 그 뭐죠? 낙인인가요? 이게 한글 글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예. 이건 분명히 대구에 대표하는 신상의 배우 같습니다.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예. 낙엽. 낙엽이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제가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 조심하여 눈물 없이 살아보자. 잔악기나 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있잖아. 꽤나 꽁조심. 꺼진 꽁도 다시 보자. 작은 꽁조심한 눈물 없이 살아보자. 떠날 때는 말 없이. 신동화도 있네요. 네, 다양하겠습니다. 소리로 집을 짓다.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영화 포스터가 많고,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네, 라이프라고도 있고, 요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 12년, 아, 10년쯤 됐네요, 이 드라마가. 음악다방 세라비. 예. 야, 팻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창문도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예. 독특한 구조가 많고. 아, 지금 클래식 느낌 납니다. 세라비 음악다방. 아, 지금 존 레논도 있네요. 존 레논 역시 음악가 납습니다. 장근석 씨 그런 아이들도 있고. 요즘도 뭐 활동 많이 하고 있는 임윤아 씨. 예. 최근에 킨더랜드였나요? 그리고 괴종식에 갔다. 5시 30분. 아마 지금쯤 이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장을 만나러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인장이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 이쪽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통기타 콘서트가 있고요. 옛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자기도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잡혀가서 조사받을 때 쓴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음악과 구속 사이. 예, 요 사이에 있는 대본부실과 음악 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웃음 소리는 본인이 자신 삶을 비웃는 소리로 추정됩니다.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형, 어서오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아니, 음악가로 소개했는데, 인사는 거의 장비처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서오세요. 예. 반가워요. 음식 잘 팔고 있나요? 제가 친하고 후원하고 있는 친구 사이 멤버 같습니다. 싸겠다, 아이고. 아, 동성애 그룹 비쌉니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동료 가수이자 촛불 가수. 전 세계 한 명밖에 없는. 음이. 동료와 촛불. 왜 이래요? 천진난만한 거 구속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바로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배우가 민폐를 끼치러 왔습니다. 통키타 가요제. 예선이 1976년 7월 15일입니다. 야, 박정희가 죽기도 3년 전, 10월 유신 4년쯤 뒤네요. 송창식 양이요. 야, 아직 현역이시죠? 이분들이 계신데. 해변 통키타 가요제가 76년에 있었고요. 야, 가요 반세기. 가요 반세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군가요?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미자 선생도 있고, 최우룡 씨도 있는 것 같고, 젊은 대학년의 초대 생맥주 220원! 안주 350원! 이야, 이거 지금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야, 이게 있었군요. 세광 유닛에서 세광, 이거 유명하죠. 이거 구창모 선생 같네요. 구창모 선생 같고, 많은 분들 있고. 이야, 이게 재활용 놀이 축제도 있고요. 가을밤의 통기타 연주회. 그리고 대관령 쓰리보이! 쓰리보이, 곽규석 씨하고 쓰리보이 계실 때인데, 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예, 다음 달에 전시회 하시는 분이, 예. 액자 좀 달라 해가지고. 무슨 전시라 하시면 그림? 예, 예. 캐릭터, 그분 나름 유명하신 분들. 그래요? 지금 오늘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예. 좀 오셔서. 액자를 좀 주면 액자에 넣을 수 있는지, 예. 그래, 본다고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 역시 제가 과학을 좀 알고 있는데 운동권 출신답네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세계 놀이대장 이종일과 함께 너희들의 놀이를 놀아라. 계속 지하로 갑니다. 이 건물 지하까지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기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세라비 음악 다방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데 일단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는 뭐하는 공간입니까? 여기는 제가 연구하는 공간이고요. 연구소? 예, 재활용 환경 놀이감들을 만들고 또 전시할 것들 이렇게 보시면 빨래집게로 날개를 만들어놨죠. 빨래집게군요. 이거 공간 같았는데. 이게 빨래집게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할 때 사진 찍는 그 포토존. 포토존. 예. 그리고 이 빨래집게 날개 같은 거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 재활용 환경 놀이를 체험하기 전에 전시회를 해요. 전시회 할 때 이게 포토존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건데 지금은 밑에 바닥에 놔뒀죠. 저기 보시면 새의 느낌을 내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저거 같은 게 병뚜껑으로 예. 병뚜껑으로 병뚜껑이네요. 예, 거북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북이네. 예.
이제 거부가 더 이상 플라스틱 고통이 없는 아. 바다로 다시 가자. 예, 우리가 아.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줄게. 뭐 이런 아, 예. 이게 환경의 메시지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예. 기타도 있고. 그럼 요거를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까? 예,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건 저기 있는데요. 또 있고. 여기 지금 있고. 거북이를 만들었어요. 어? 예. 아주 작은데요? 예, 거북이를 만들어서 손으로 튕겨가지고 노는 거를 지금 붙여놨거든요. 예, 그래서 튕겨서 놀 수 있도록 제가 좀 만드는 거예요. 거북이가 예. 바다로 가자. 예. 여기 쌓기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각종 놀이, 뭐 어린이 놀이, 친환경 또는 뭐 새로운 놀이를 예. 개발을 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예, 그것이다 하고 또 여기서 지역에 계시는 이게 기타 동호회 분들도 연습도 하시고. 아, 예. 기타. 그리고 동료 부르는 어른 모임도 여기서 연습하고. 아, 예. 여기서 동료를 어른들이 부른다. 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는. 그리고 예. 이제 여기 그러면 재활용을 해서 각종 놀이 용품이 만들어진 게 다양하게 있겠네요. 빨래집게 병뚜껑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네요. 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과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시차가 있어서 아. 예, 여기는 큰 것들만 주로 놔두고요. 아, 그 차에 오늘 필요한 체험용품 이런 것들은 차에 있고. 아, 그렇지. 예. 어린이가 뭐 10명이 왔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 하나하나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차에서 실어서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렇죠, 한다. 그렇죠. 특히 전시회로 계약이 되면 이런 거 갖다 가져가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그 아까 그 화백님께서 예. 그 액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또 어린이가 쓴 글이 있네요. 채은이의 꿈. 예. 그 여기 이제 어린이 글 노래 전시회했을 때 아. 그 액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렇군요. 이걸 이제 다른 분이 오늘 조금 예. 이따 한번 만나뵐 그렇죠. 화가분이 전시회를 하는데 액자를 좀 이제 갖고 가야 된다.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어린이가 뭘 한 거지요? 어린이들에게 글쓰기를 해서 지각하면 어떡하지? 예. 어린이들이 글쓰기 하는 거를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 주는 새로운 동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가 쓴 글 하나하나가 동료가 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다 썼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가 노래의 직접. 주체가 되어야 된다. 어린이의 목소리와 어린이의 언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어린이 노래를 어린이에게 돌려줘야 된다. 우리 어른들의 뭐 등용문이 된다든지 아. 어른들을 위한 아이들이 이용당한다든지 예.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료에서 아이들이 떠나버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어린이의 노래는 어린이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한 30년 했고요. 한 노래도 한 3,000곡 정도. 3,000곡을 그러면 작곡을 참여하고 해주시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카덴자, 그러니까 즉흥해서 아이들에게 쇼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다 노래의 주인이야 라고 보여준 것까지 다 합치면 2만 곡 정도. 와, 2만 곡. 근데 다 기억을 못하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게 3,000곡인데 예.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액자화된 것도 몇백 점 있고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저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생님께 지금 제가 갈아 끼워버려요. 아, 끼우는. 예. 그리고 또 활용하신다, 그죠? 예. 이야, 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뭔가요? 재밌는 걸 주십시오. 재밌는 거. 예. 뭡니까? 뭡니까? 자꾸 다가 옵니다. 자꾸 다가 옵니다. 그렇지. 저기 보면 파이프 있지요? 자꾸 다가 오십니다. 예. 뭡니까? 긴급. 예. 예. 요게 재활용 환경 놀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그런 파이프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소리가 나는 악기로 바뀌는 걸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환경? 예. 아니면 새 환경? 재활용 환경. 아, 재활용. 악기. 자, 악기 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악기가 돼요. 야, 이거 트롬본? 예. 그런 예. 느낌? 그게 이제 혼 악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무슨 곡이죠? 예. 예, 아무 곡이 아닙니다. 아, 그냥 아닙니다. 예, 불러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무슨 곡인가 싶어서 아, 이게 트럼펫이나 트롬본 같은 그런 느낌 나네요. 예. 그래서 좀 친숙하게 예.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좀 더 인간에게 예?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조금만 뒤틀면 오랫동안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체험하고 그래서 기업과 개인에게 압박을 넣어서 앞으로 전국에는
재활용을 건너가 가지고 네. 재사용으로 가야 된다. 아, 그 중간에 재활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재활용이 나왔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세라비로 가서 세라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usic is the key. 음악은 열쇠다. It can open the door of your soul. 아, 음악이 네 영혼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거야. 아, 뒤에 우편. 딱 있는 우편. 자, 문을 열어주기 위해 배송 왔습니다. 우리 이종일 사장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시하시는 거예요? 5월 아마 초에. 초에? 예. 네. 주로 어떤 그림 그리시는 건가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화가. 인물화가? 예, 예. 선생님 성함은요? 정경사. 정경상 화가 예, 예. 인물화. 예. 예, 예. 주로, 저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경상 인물 드로잉전, 예술마당 솔. 이게 아주 대구의 초창기 그 아주 대표적인 예술단체 아닙니까? 지금 저희 옆 사무실로 이사 오셨습니다. 아, 옆에 있습니까? 예. 야, 제가 여기 독립영화 시작할 때 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2002년 정경상 인물 드로잉전, 2002년, 21년 전에. 이야, 이게 기념비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좀 많이 본 그림인 듯 합니다. 그러네요. 아, 인물 굉장히 좀, 아, 뭔가 이게 정밀하면서도 빨리 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속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거 색감, 이게 저 예. 흑백도 있지만 컬러도 있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그리실 수 있나요? 빨리야. 야, 이걸 어느 정도에 그리시는 건가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시간적인 걸 많이 와. 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예, 예. 맞네요. 이 첫 그림 보니까 이건 노약자석이 있는 걸 봐서 버스인데? 예, 버스. 버스 안에서 그러면 이분이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굉장히 모델을 갖다 놓고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 모델은 아니죠. 아,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고 내리지 말고 계속 계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아, 야, 그러시구나. 예. 이번에 그럼 여기서 하신다 이거죠. 여기 세라비에서 예. 하신다 이거죠. 자, 이거 그러면 몇 번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어디 네, 여기서야? 여기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작품전 같은 경우에. 예, 많이 하십니다. 아, 드로잉전 많이 하시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도 아까 제가 그림이 익숙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예. 이 보니까 세상에 우짠 일이 거기에도 나오셨다고. 예, 예, 예. 그게 언제쯤입니까? 아, 그때가 2000, 뭐, 10몇 년도인가 그렇게. 아, 그건 한 10년 전. 예. 아까 요거는 20년 전. 예.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정경상 화백의 세라비에서 예. 6월 달에 드로잉전 하시고요. 예. 작품 특징들은 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미술을 잘 몰라서. 이 그림들은. 예. 자연과 생명. 아. 예.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 들꽃. 주로 들꽃. 예. 요거는. 요것도 들꽃입니까? 예, 다 들꽃입니다. 아, 그. 야, 그게 약간 녹색, 생명, 환경, 뭐 이런. 예, 예, 예. 요즘 우리 예. 시대 화두와 같은. 예. 야. 여기에 또 환경운동연합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 그분들이 또 최근에 뭐 고령의 물난리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예. 야, 요 환경 요쪽으로 아까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예. 환경으로 바뀌신 지가 좀 되셨나 봅니다. 아, 그때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이 힘들어가지고 아 이 강에 이제 그 우울증을 좀 달래러 갔다가 예. 꽃을 이제 좀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겠네. 예. 코로나니까 코로나, 예. 사람 붙잡고 그림 그리자 할 수도 없고. 예, 그래가 난감한. 예, 그래가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자연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도 치료할 겸 아. 예, 이제 들판에 나가 작업한 게 좋 들꽃들입니다. 작품 활동을 계속 못 하시니까 답답한 본인의 마음도 좀 치유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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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도 예. 보고 코로나가 예. 또 환경으로도 극복해야 되니까 예. 자연으로 가자. 예예 예.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도 이렇게 예예 예.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고요. 또 세라비를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뭐 마침 또 아시는 분은 아닌데 분 옆에 아는 분이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 원래 그 사장님은 모르세요? 예, 저는 안 친합니다. 아, 안 친한 분을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예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게 좀 묘한 친한 분은 여기 있습니다.
아, 친하게 만들어드리는 예,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친한 분 한번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과 친하다고 주장하시는 분, 친한 분 좀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누구신가요? 예. 뭐,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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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연극 배우 이길이라고 합니다. 이길 선생님. 예. 야, 또 연극 배우님을 뵙네요. 야, 주로 어떤 연극을 하십니까? 뭐 소속 극단이 예. 있으신지 어디? 소속 극단 그린 극단 그린맨. 극단 그린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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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하셨습니까? 연극 한 20년 정도. 아, 됐어요. 그러시면 뭐 2000년 정도 그러면 대구의 대표적인 연출가들 뭐 배우들 잘 아시겠네요. 뭐 잘은 아니고. 예. 아, 그러면 한때 이성민 배우 활동할 때도 계셨습니까? 예, 그때 그때 이제 서울 가시기 바로 전에 예. 지나가다가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아, 예, 그때 연극을 바로 같이 하시진 않고. 예, 예. 어, 그렇죠. 선배시죠. 그렇죠. 예, 이성민 예. 배우가 그때 2000년 초반에 저희들하고 독립 영화 블랙 앤 화이트라고 첫 작품을 시작했거든요. 예. 연극을 한참 하시다가 아, 예. 대구에서 워낙 오래 연극을 했잖아요. 지산동. 예, 예, 예.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우리 화백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예 이번에 근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세라비. 아, 그 이종일 사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뭐 예술계 선후배. 아 예. 어떤 사람입니까? 밝고 착한 분이죠. 밝고 착한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우님은 주로 어떤 작품 하십니까? 저는 그린 콘트라베이스라는 1인극도 하고요. 아 1인극 하시고? 예. 1시간 반을 혼자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1시간 정도 예. 야, 저도 배우지만 그 10분을 못 버티는데 어떻게 1시간을 대단하십니다. 우기 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뭐 1인 것 같은 추성웅 선생의 빨간 피터 고백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저 유순웅 선생의 염쟁이 유시라든가 아, 예. 뭐 이런 작품들 저는 아는데 예. 야, 1인 것은 혼자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뭐 그건 하고 싶어서 예. 이런 거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작품 이름은 뭡니까? 작품 그린 이름은? 콘트라베이스. 그린 콘트라베이스. 예, 콘트라베이스라고 또 유명한 맞습니다. 게 있습니다. 그 연극을 각색한 겁니다. 그린이라는 거 이것도 환경입니까? 그렇죠. 아, 예. 극단 이름이 그린맨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백님의 저 정경상 화백의 나뭇잎 그림 많이 봤는데. 예. 또 이 배우님도 그림. 예, 예, 예. 야, 이게 뭐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연결이 초록이. 되네요. 야, 이 완전.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초록의 물결입니다, 이게. 야. 예. 아, 환경영화제도 있는데. 아,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그린 색에다가. 아, 다 그린색. 그리고 또 어떤 작품 하십니까? 주로 1인극 하시고 또. 예, 그리고 또 다인극들도 예. 준비해서 공연을 하려고 기본 레퍼토리로 이제 그. 예. 그린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아, 하려고 거의 이제 매년 새 버전으로 예 조금씩 달리해서 조금씩 달리 예. 시대에 맞게 해석하면서 예. 본인의 연기가 달라지는 것도 조금씩 또 확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확인 조금씩 변화해가 예, 예.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럼 지금 5년 6년 차 하셨죠? 예 17, 18, 19 어. 그리고 21 이렇게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이네 코로나 한번 예, 빼고 예. 그럼 그때마다 다 보셨던 분들이 이 배우님의 연기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나 특징도 조금씩 이렇게 예, 파악하신 분도 있고 조금씩 있겠다. 나아지고 있다고 칭찬들을 아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면 예. 좋죠 뭐 예. 아 그러시구나 주로 어떤 역할을 선호하시는가요? 혹시 뭐 인간적으로 하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역할이요? 배우로서 예 그냥 이렇게 그 예. 그린맨 예. 저는 이제 생태주의 연극을 아.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네, 뭐 연극이 꼭 그런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럴 예. 필요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 뭐 역할은 그냥 현대인 예, 살아가는 일반적인 예, 인간에 대한 질문과 그냥 예. 현대인에 대한 질문 뭐 이런 예. 것들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그럼 여기 세라비 음악 다방은 자주 오십니까?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예. 여기 오시는 이유는 뭐 좀 편안한가요? 아니면 뭐? 예, 공간이 편안하죠. 공간이 편안하고 또 우리 정경상 예. 선생님하고 예. 이렇게 미팅 장소. 아, 대표적인 예. 얘기가 두 분의 미팅 장소군요. 예, 그렇게. 아, 크, 추억의 레트로 음악 다방에서 두 예. 분이.
화가와 배우가 만나셔서 예술 세계를 논하고 저 뒤쪽에 무언가를 알 수 없는 걸 만지고 있는 촛불 동료 가수 국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저분. 자 우리 이 배우님 연기 또 많이 또 펼쳐주시고 자주 또 찾아뵐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자를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짝마라 이종일. 예. 과연 무슨 짓을 하는지 가서 직접 근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급하게 후다닥 오는 바람에 아주 이제 옛날 것도 많고 이게 2012년에 12년에 예, KBS 예. 드라마를 윤석호 PD 사랑비 예. 윤석호 PD라고 하면 그 겨울연가 PD 아닙니까? 가을동화 겨울연가 이게 여기 경북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분이 이곳에서 아마 해외 수출용 드라마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비다. 예, 그래서 세트장으로 KBS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아 이게 세트장입니까? 예. 여기 가짜도 많이 있어요. 아~ 잡지책도 가짜고요. 문도 가짜예요. 아~ 이 주방도 가짜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게 아예 예. 그러면 KBS 소품팀에서 만든 세트장. 아이고 그렇지요. 아~ 예. 그거를 그냥 오랫동안 묵혀져 있어서 대구지 역사성 그러니까 대구 최초로 한류 문화상품을 만들어 수출한 곳이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이 자리가 그 만세 계단 90층이잖아요. 예, 그 바로 밑에 있기도 하고. 제가 오면서 예. 만세길 했는데. 또 근대골목 끝에 있기도 하고. 네, 맞아. 역사성 있네. 예, 그것을 이종일 같은 그러한 이런 놀이운동이나 아주 동료운동이나 이런 음악운동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음악다방으로. 그리고 제가 지켜주는 것이 훨씬 안 낫겠나. 뭐 여기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장사해가지고 이문이 남겠습니까? 그러긴 쉽지 않은데요. 예, 그렇지요. 남지는 않지요. 그리고 대구가 또 뭐 영상위원회도 없고 예. 제가 영화 쪽에 있어서 로케이션 뭐 등등 많이 했는데 여기 예. 경북은 잘못된 인사로 망했습니다만 대구는 아예 시도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고 여러 대안이 있거나 대안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메시지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분들이 자괴감들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 대구 가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대구 이미지를 좀 상쇄시키고 바꿔볼까. 그래서 세라비 음악다방을 제가 이제 하게 되면서 예. 대구 이미지도 좋아졌다. 괜찮다. 예전에 보여주려고. 예. 배창호 감독도 계시고 이창동 감독도 계시고 지금 최근에 활약 많이 하고 있는 뭐 봉화에서 왔지만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성민 배우, 그다음에 조우진 배우, 또 뭐 이희준 배우, 뭐 배우들도 지금 대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좀 전쟁 통해 이쪽에 와서 이제 안 올라간 사람들도 많고 해서 사진과 음악, 뭐 문화예술이 사실 나름의 메카인데. 워낙 보수적 정치 이미지 때문에 많이 퇴색됐어요. 예, 그걸 그렇죠. 좀 세라비 음악 다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그걸 좀 네. 극복해 보는 그러면 안 될까? 세라비가 무슨 뜻입니까? 셀라비 이게 인생이다. 아 이것이 인생이다. 아마 그거 인생 아이가 조금 B급이라고 하던데요. 또 캐세라 세라 뭐 비슷한 건가? 태우 형 비슷해요. 그게 인생 아이가 막 이렇게 그렇죠. 막 하다 보면 잘한데 막 인생이 다 이렇지 뭐 이런. 아니면 우리가 까르페 디엠 캐세라 세라 오늘을 즐겨라 뭐 절대로 되라 대나게나 되라 마음대로 되라 이거 아니야? 아 뭐 이게 인생이다. 아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체 개발아의 노래 개발아의 체가 어이 개발아 뭐라 해봐 이 뜻이거든요. 체가 어이란 뜻이거든요. 예. 거의 비슷하네요. 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은 예. 이쪽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비 예. 그걸 쉐라비 이렇게 예. 해서 한류로 많이 좀 수출했던 예. 드라마이기도 하고 예. 감독님께서 그 신경을 세심하게 잘 쓰셨는가 봐요. 아 그걸 그러면 아까 지하세계에 은밀하게 우리 놀이문화연구소하고 이종일 가수가 있다가 예. 호시탐탐 이걸 노렸는데 예. 제가 아까 옆에 듣기로는 참 보수 정부가 문제입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이럴 때 이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드도 배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나빠지고 일본하고도 또 나중에 그렇죠. 나빠 소부장 문제 생기고 이러면서 예. 맞아요. 몇 년 동안 이제 문을 닫았는데 문을 이제 못 열고 이랬으니까 예. 헐값에 낼름
듣기로는 내가 또 너무 한류를 지금 사실 잼보리 때문에 문제됐잖아요. 한류를 그냥 정말 그 검사들 술자리 안주 생각하듯이 문화를 팔아먹고 박정희가 최홍사 불러오듯이 어이 예. 그 유진수 불러와. 축구는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판 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느낌인데 예. 그걸 이제 그 시련기를 대구 한복판에서 사랑비 세트장 셔라비가 맡고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오셨고 또 이 한류가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미리 사전 정보에 의하면 일본인 팬이 이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관광객들 일본 중국 사람들이 여기 대구 도심을 볼 게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데 인수해서 운영했다 일본인이. 예, 예 처음에 이게 일본 여성분이 운영을 하셨어요. 아 여성분이. 예. 그러다가 이제 외교가 틀어지면서 완전히 작살이 나고 예. 그때 그런가 봐요. 예. 대구의 대표적인 촛불 동료 가수 이종일 가수께서 바로 저게 내 땅이다. 바로 저 북진해 가지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금 올라와서 지상 2층까지 통일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야, 네. 잘도 만든다. 제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게 딱 보니까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그러면 그 잘 만들어진 우리 제가 또 KBS하고 아주 친합니다. 예.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로 언론 탄압에 지금 정 마구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KBS 응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솔직히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좀 살이 나야 됩니다. 예. 내부 계획은 따로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물품 드라마 알려주세요. 예, 여기는 바로 남태우의 아! 책이 있습니다. 문제 제 책이 있군요. 한번 꺼내주십시오. 뭡니까? 예. 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아, 사실 이제 스크린 독과점을 비판한 것인데, 예. 요즘 들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아, 그래, 넷플릭스에 있지. 뭐, 이따로 되면서. 되게 무모한 게 아닌데, 제목상으로 보면, 예.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고, OTT에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다시 팔리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제 책이 여기 많이 있었는데, 그만이 많이 나갔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막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예. 제가 뭐 거의 한 100권을 드린 걸 알고 있는데. 예. 거의 뭐 옆에 이제 제 책들이 이렇게. 아, 싱얼롱 레크레이션. 예. 제가 YMCA에서 싱얼롱 강사도 많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몇 권인가요? 맞네요. 싱얼롱 레크레이션. 우리 예. 아이 놀이 대장 만들기. 예. 그러니까 놀이하고 음악하고 예. 아이들의 공동체 놀이 문화 만들기 운동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옛날 잡지책 있죠. 이게 뭡니까? 옛날 잡지책. 점프. IQ 점프. 예. 이런 잡지책들. 모던 타임즈. 모던 타임즈. 르네상스. 야, 이게 문화의 중. 예. 르네상스도 있고. 예.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도 있고. 오신 분들이 예. 좀 심심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보드 게임도 몇 개 있고 보드 게임도 있고 이 액자 이건 뭡니까? 이전에 영업하시던 분께서 걸어놓으신 건데 예쁘다. 이런 액자가 점점 사라지면서 제 사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본인 이게 본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서인국 씨지요. 아 예. 서인국 씨. 여기 보면 요거는 뭡니까? 아 몰라요. 요거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성냥 아시죠? 옛날 성냥 가수. 강로도 있네. 예. 옛날 성냥 있고. 유엔 성냥 같은 거. 강로도 있고. 이렇게 쭉 옆으로 딱 돌아오시면 제 사진 딱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요거 있고. 본인 사진. 계량 한복 입고. 예. 전형적인 촛불 가수 느낌인데요. 예. 농민대. 또 있네요. 농민대예요. 아, 농민대입니까? 3천만 잡으렀을 때. 옛날 시계 보이시죠? 개종 시계 여기도 있네요. 예. 이것도 YWCA 박선 총장이 기증하셨어요. YWCA? 예, 예.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당신께서 딸 시계 보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시계 사오셨는 거를 저희 세라비에 기증하셨어요. 예. Young Woman Christian Association. YWCA. 예. 그리고, 제1회 세라비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뮤직박스가 있네요. 뭐 멋진 곳이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그 LP 같은 게 많이 있겠군요. 예. 그럼 KBS에서 예. KBS에서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 본인은 진짜 지하에서 날름 그냥 올라오시기만. 아 진짜 잘돼 있다. 야 그분들께서 이렇게 다 차려놓으셨는데 참 고맙죠. 많이 비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져갔기 때문이고. 소품팀에서 예. 해놓고 그냥 그대로 기증. 예.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기증받은 것들이 또 몇 있고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이 기증을 또 많이 해주셔요. 아, 우리 집에도 열 몇 장 있는데 제가 들고 올라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뭐, 깜빡했어요. 다음에 오실 때
예. 그 요것도 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클래식 요게 한 1200만 원치랍니다. 와. 그분 하시는 말씀이 클래식 전집입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요것도 기증하신 분이 계시고 쇼팽? 요것도 기증해 주시고 쇼팽도 있고. 예. 와.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테이블 있고 그죠? 예. 여기서 음악을 직접 틀고 음악 다방처럼 하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현대 이게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예 밑에 LP판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예, 아. 뭐 오시는 분들이 LP판을 골라가지고 턴테이블 아. 올려요. 대표적이네요. DJ 2회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언제 저기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놨더니 아. 진짜 안 들어와요. 켜고 생각 끄고 생각 항상 생각 풀죠. 지금 경조심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조심이죠. 내무부 야 내무부 웃긴다 그죠? 이상민 행안부 내무부 그런 느낌이 나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장비들도 있고 여기서 공연도 하시겠네요. 이렇게. 아유 공연이 많습니다. 아, 예 지역 가수들하고 아. 전국 단위의 가수들도 오셔서 예. 공연해 주시니까 참 고마워요. 일부러 아. 응원해 주신다고 아. 그 돈도 안 받고 오셔요. 그래요? 나하고 친한 밴드 줘도 오던데요. 예 이번에 밴드조가 사람의 축제 폐막식 공연을 합니다. 아, 그 자들이 저하고 친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친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 공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 토요일요? 예. 아. 폐막식 공연 하십니다. 본가에서 하니까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 예. 드디어 이 자들을 홍대에서만 보다가 계속 오. 형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이야. 각종 공연을 매일 저한테 쳐보냅니다. 전국 각지를 쳐돌아다닙니다. 근데 내가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반경 10km 안에 우리 집 근처 왔기 때문에 아, 그날은 제가 급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막 실내가 많이 시원할 거예요. 아, 선풍기가 이게 용량이 센 겁니다. 이게 아 옛날 거. 예, 옛날 거는 세거든요. 신일 뭐 이런 거잖아 옛날에. 센 거. 이거는 지금 보자. 금성이네 골드스타. 예, 골드스타 아, 금성이네. 그래도 뻣뻣한 거 있잖아. 턱턱 거리는 거. 아 이건 그래도 이게요. 이건 딱 누르면 샤골로 자동이에요. 자동. 아 이것도 원래 사랑비의 소품입니까? 이거는 제가 샀습니다. 아 본인이 예. 드디어 이종일 사장이 구입한 거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것도 제가 샀습니다. 아 이것도 샀습니다. 절대 막한 꼬로메가 내산마 디따이가 이것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알지만 서울 놈들 모릅니다. 절대 막한 꼬로메가 내 디따마 아닌가? 절마. 아 절마 원카. 저놈은 저자는 원카. 원카. 원래. 워낙 예 꼬로메가 꼬로만 좀 겉과 속이 조금 달랐어. 속에 이상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야비한 놈이다. 예 야비 내사마 내가 그만 예 디따이가 디따이가 덧증 없다 이 말이거든요. 덧증 없다는 예, 몰라. 그래 이 말이 학을 띠었다. 예 학을 띠다 또 아니면 정이 없다 완전히 막 손 나왔다. 자 절마는 예. 복이다. 아 지금 이 정부에 하는 얘기 비슷하네요. 얼마 월칸 꼬로메가 내사마 디따이가 이거 저 요거 저 촛불 집회 쪽으로 우리 저 구호로 쓰시려고 피켓 요정 안진걸에게 제가 기증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예. 이것도 뭐 딱 해갖고 뭐 절마 월칸 꼬로메가 내사마 디따이가 이거 그 집안 얘기 아닙니까? 고속도로하고 전부 다 꼬로메가 막 우리가 국민 디따 아닙니까? 단디 해라 아이 이거는 아시겠죠? 대구은행에서조차 단디 펀드가 있다시피 야무지게 해라. 아구 시그러버레 매우 시끄럽다. 아 아니다 시끄럽다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 시끄럽다. 시다. 매우 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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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제가 서울 사람 다 됐군요. 반세기 산 살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서울말 잘 쓴답니다. 발카 주차불라. 발카 주차불라. 예 주차하는 게 아니고. 아 맞다. 발카 주차불라. 아 이것도 현 정부에 할 수 있는 얘기겠네요. 발카 주차불라. 그냥 차고 싶다. 그다음에. 짜달 시리 별일도 아이구만 삐끼가 계산노 요거 설명해 주세요. 별일 아닌데 예. 그 와 그래 저 삐져가지고 그래 있나 그 말이면 짜달 시리 뭐 특별히 큰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꽁하게 있노 이 뜻이다 그죠? 그렇죠. 아 오늘 뭐 사투리 특집 잠깐 갑니다. 예. 이거 낀가가 공간하라. 아 이거 좋은 표현이네. 예. 이거 모른다. 나는 안다. 끼워서 맞춰놓아라. 아 무엇을 끼워서 낮은 것을 높여놓아라. 예. 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시죠. 요거 저는 안다. 아가 와그레 깨르반노. 우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띄어서 일부러 안 해놨거든요. 못하지 있잖아. 예. 아가와그
네켈반노? 이태리 말인가? 알겠죠. 이거는 그쵸. 일본 놈들도 모릅니다. 네. 자. 아가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어. 그렇게 어. 이 겔반노라는 말이 게으르니? 아, 예. 이건 이것도 예. 이 정부의 할 말이네요. 예.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인자 마카다 은성실 이거 다 정부야 이게. 이 분위기지 이상한 거 왜 이렇지 이거? 이거 서울의 소리인지 알고 그러나? 인자 마카다 마 은성칠했다. 예예 예. 설명이. 아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지 그죠? 대사마 뒷다이가 그죠? 아 예, 이제는 너 그만 말도 하기 싫다 하는 거죠. 아 이제는 예. 모두가 다 이제는 모두 다 은성칠. 예. 이제 뭐 아, 이제 말도 하기 싫다. 윤석열 정부 총선 때 보자 이 말이고. 예. 그래 애비가 우야노. 어우 잘하시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을. 맞죠. 이 피폐한 이 세금만 많이 걷고 말이죠. 힘들게. 그래서 그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걱정이다. 맞죠? 예. 아, 발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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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떼라. 잘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경상도 사람도 안 했어요. 발가 이래 이래 발을 갖고 특정 부위에 대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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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떼라 비벼라. 예. 그럼 왜 됩니까? 이거 왜 어떨 됐습니까 이건? 예. 발가락 문 떼 가지고 뭐 없애라, 아, 지워라, 지워라, 아. 뭐 이런 뜻, 떼내라, 뭐 이런 뜻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희룡 장관이 좋아하는 거죠. 고속도로 백지화, 백지 이렇게 나왔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백지 이렇게 나왔네. 괜히 이렇게 해놓았네. 네, 네이티브 스피커 봐라. 이렇게 해놨네. 백지 이렇게 해놨네. 리피트. 백지 이렇게 해놨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더 재밌는 저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고속도로 백지하고 비슷해. 백지를 가만 가던 대로 가면 느낀데 배니 돌려갖고 백지 이렇게 해놨네.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강상면으로 와 돌리노. 이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고난이도. 이거 킬러 문항입니다. 이거는, 야, 이거 때문에 수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가가 아니다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다 아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라니 가가 가였구나 그래 가가 가가 아니었다 가가 가지 가를 가로 생각했나 어 가를 가로 생각했는데 내가 가를 좋아했다 아이가 이야 이거 몇 명 등장입니까? 세 명입니다. 세 명밖에 안 됩니까? 야 요거 나도 어렵다 요. 야 가가 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다 가가 가가 아니고 A가 가가 가가 AB로 칩시다. A가 B가 아니고 A가 C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가가 가가 아니고 가가 가가 그러면 A가 B가 아니고 A가 C란 말이가. 그렇지. 그다음에 아이고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라니 가가 가였군. 이거 뭡니까? A가 B가 아니고 A가 C라니 A가 C였구나. 예, 그렇지. 아, 그래 가가 아니었다. A가 B가 아니었다. 인정. 그다음에 가가 가지 A가 C지. 가가 가지 가가 가로 생각. 아, A가 C지 A를 B로 생각했나. 그렇지. 예. 아 어렵다. 그다음에 가를 가로 생각했는데 A를 B로 생각했는데. 다음에 내가 가를 좋아했다 이거 이건 누구 B를 좋아했다 말이야. 예, 여기서는 C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아 그러면 A는 C를 좋아했는데 B인 줄 알고 그래 이 어떤 다른 사람이 줄 그렇지요. 네 명인가? 여기 송 이야기 극 중에 등장하는 거는 세 명, 다섯 명이고 아 가가 서이고 아. 가가 서이고 아. 둘이서 대화하고 있지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예. 이거 수능 칠 수 있겠어요? 이거 킬러 문항인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이거는, 야,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 다 와도 이거 80점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힘들어하는 문제. 이거는 저도 반백년 이상 살았고, 여기 자부하는데 예. 제가 이 종로통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거 다른 지역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것도 제일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근데 제일 구석에 있어. 센터에 갖다 놓지, 왜? 이게, 예, 그러고 이거 오디오로 해갖고 들어보기 이런 거 해갖고 듣기 평가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게요. 제 걸 아마 흉내 내셨는지 앞산에 가보면 적혀 있답니다. 아, 여기 있던 그대로. 요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요거는 사랑비 세트장에 있던 건 아니고. 아닙니다. 원래 제가 레크리에이션 할 때, 레크리에이션 할 때 이걸 주로. 소재로? 예, 소재로 많이 써요. 요거는 그러면 소니하고 요거는 원래 사랑비 쓰는 겁니다. 요거 샀습니까? 예, 위에 사랑비가 뭐 딱히 한 것도 없네요. KBS 소품팀 이래도 되겠어?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학습입니다. 리피트. 가가. 아니다. 가가 아니고 가가 가다.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가 아이고 가가 가라니 가가 가였구나. 그래 가가 가가 아니었다. 가가 가지 가가 가로 생각했나? 어 가를 가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가를 좋아했다 아이가. 와 딱 박시다 아이가. 아 힘듭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요거 우리 2번층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가 잘 될 간 줄 알았는데 가가 가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가가 가를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의 이직분들 내가 가를 좋아했다 아이가 이거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네. 아니 본의 아니게 서라비에서 굉장히 그 언어 사투리 시사 예. 다 공부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세라비 축제를 네. 작은 포스터로 요거는 맞습니다. 예. 제가 밑에 찍어왔고요. 예. 여기도 뭐 사진도 많네요. 여기 이 사진 작가분인데요. 근대 골목의 유명한 사진 작가분인데 이거 어제 가져오셨어요. 직접 액자를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이건 본인 작가님? 예, 작가님께서 저를 찍은 것 같아요. 아, 이 사진은 그럼 이종을 사장입니까? 예, 좀 지금 실물과 조금 다르지만 다른데 많이 다른데요. 예, 그분이 생각하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림입니까?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글까지 적어주셔 가지고 고맙더라고요. 이거는 카펜터지 아닙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나 몰라요. 나 관심 없습니다. 아니 동료 가수라고. 그러지 나는 내 나만 관심 있어요. 나만 관심 있어요. 돌아가신 저 우리 목수들 그 같은데. 아 밴드. 네. Top of the world 세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누굽니까? 서인국 씨. 아 예 예. 이거는? 저는 매일신문 기사예요. 아~ 네, 마스크. 예 마스크를 나누고 난 뒤부터. 마스크하고 세라비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제 하필 그 코로나가 대구에 펑 했을 때 대구에 신천지 그걸로 제일 심했잖아요. 예, 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제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예. 예, 그래서 제 아내 이제 시계 선물을 해주려고 이렇게 돈을 딱 꺼냈는데 제 아내가 이걸로 선물시장 가서 천을 따가지고 천을 마스크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어떻겠느냐. 아,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 천으로? 제 아내가 또 손재주가 좋아요. 아~ 예, 손씨거든요. 아, 네, 손 코넬리의 후손인데. 아, 손 코넬리. 007 쪽이군요. 그래서, 이. 집에서 자주 맞으십니까? 액션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금 우선은 쪽방. 쪽방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한테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금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맞지, 맞지. 예, 그래서. 그리고 장애 있는 분들이 이번 수해 때 또 탈출 예, 못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 좀 전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과 모여가지고 지하에서 그 막 이렇게 마스크 만들어서 막 나눠드렸는데 하필 그게 저도 몰랐어요. 전국 최초가 될 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언론사 유명해졌구나. 예, 언론사들이 이랬는데 내만 안 유명해지고 우리 아내는 유명해졌어요. 아이 뭐 또 예. 부부 여기 기업관에 가면 제 아내 이름이 딱 이랬더라고요. 아 대구에 제가 처음에 왔던 그 청라운동 쪽에 보니까 예. 코로나 기업관이 있더라고. 예, 예, 예. 여기 좀 슬프지만 지하철 참사 기업관도 있고 뭐 있잖아. 예. 근데 코로나 기업관에 가면 대구에서 최초로 판매용이 아니고 천을 가지고 직접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포한 분. 그게 바로 세라비 주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이종 사장 약간 묻어가고. 예, 이거는 제가 그때 일이 없어가지고 동산병원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을 때. 그 동산병원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예. 의사분들이. 예, 예. 그 의사분들 배식하고 난 뒤 그 식사. 예. 그걸 처리하는. 아, 맞아. 이분들도. 제 모습입니다. 그때 환경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했죠. 예. 그때 이걸 이제 배식 봉사까지 해주시고. 예, 배식 쓰레기를 제가 처리했습니다. 아, 쓰레기까지? 예. 그리고 여기 건너가면 게스트하우트 공감이라고도 우리 허영철 소장이 또 예. 최초로 그 이 의료진들에게 숙소를 개방했잖아요. 예, 예. 그걸로 또 굉장히 많이 알려줬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제 후배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다 저 미스터 남이 키운 후배들이에요. 이종일 사장도 제가 조금은 키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문제 그분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내가 사라졌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분이시군요. 이분은 1분만 인터뷰를 예. 하도록 우리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인님. 자 같이 들고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어떤 일이 자 왜 그러셨습니까? 그 왜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남편이 시켜가지고. 아 본인 시켜. 아니에요. 주범이네. 네 아니야. 나는 그냥 시계값을 생일
맞지? 생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금제공? 네. 시계값을 갖고 왔는데. 자금제공. 자기가 이걸로 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뭐 만들어드리자. 아. 그럼 내가. 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거 할 줄 모르잖아. 그걸. 아이, 모르지. 네, 결국은 다 자기가 주업이고 아. 나는 뒤에 배우에. 그럼 시계를 언젠가 또 사드려야 되겠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 어렵네. 꼭 사드려야죠. 야. 시계 없어요, 지금. 자, 여러분, 아, 서랍이에 일단 많이 오시는 거, 무조건 난임을 하십시오. 그게 이종일 사장이 다시 시계를 살 수 있는 비결. 결국 시계를 못 받은 분 바로 이분은. 맞지, 맞지. 네. 아, 최초로 네. 하셔서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다, 그때 뭐 좀 비싸긴 했습니다만, 500원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 예. 근데 그걸 손으로 수제로 하셨더라고. 내가 그걸 봤거든. 최초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냥 제 아내가 제안을 했고, 그걸 저는 우리끼리 만들면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아, 일을 키우고? 예, 저 일 좀 키웠어. 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 우리끼리 만드는 것보다 같이 만들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예쁘더라고. 수제로 해서 뭐 아. 무늬도 있었나요? 뭐 앞에 예,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났죠. 예, 천을 또. 아이들 손수건처럼? 그렇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천이 뭐였죠? 그 유기농 원단을 써가지고. 아, 맞아. 유기농이었어. 아주 비싼 원단 썼어요. 아, 비싼 건데, 그럼 뭐 유기농 원단 일회용 이런 게 아니잖아. 예, 그렇죠. 아, 대단하시다.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만큼 뭐 좀 빨리 해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얼마나 뭐 방송국하고 막 그 이렇게 찍으러 오시는지. 예. 예. 네, 그 원래 방송국 놈들이 화제가 안 되면 안 옵니다. 자기들이 봐도 감동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방송국 놈들이 그냥 오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놈들이. 예. 제가 가봐서 압니다. 예. 자, 하여튼 그러면 네. 지금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저 세라비 음악다 여방을 이제 놀이연구소 하다가 이종일 사장이 낼름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일은 다 시키시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떠신지요? 네, 남편은 어떤 평생에 있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 별 충격이야. 충격 없고. 충격 없고. 뭐. 툭하면 돈 안 되는 촛불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질 않나. 동료에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요즘 담기 너무 힘들잖아. 근데 여기 갑질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 하신 거 많이 봤어요. 쉽지 않을 텐데. 아, 병아리 때 어깨가 한번 밀려가지고 아직까지 밀리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분위기 이상한데 지금. 어쩌다 만나셔가지고 예. 앞으로도 계속 저 부인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멱살을. 예. 예.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지. 예. 그때 지금 쇠가 달궜을 때 두들기 패라 이 말 있고 이끼가 끼기 전에 굴리라는 말도 있고 몇 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부인께서 같이 또 좋은 환경. 또 하고 이제 또 추억의 음악의 레트로 또 새로운 대구 문화를 또 살리는 역할도 하시니까 예, 제가 응원할 건 딴 건 없고 곧 시계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부인께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종일 사장과 남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따의 삶을 살았는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 색깔도 빨갛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빨갱이들의 본상 같습니다. 세라비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남미 혁명을 지칭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라비 여기 사장, 이자도 궁금하니까 빨갱이 일당들을 소탕해서 반국가 세력을 응징하는 그날까지 계속 근투를 바라겠습니다. 안 듣기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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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두시에 데이터 김기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에 쉘브리 우산 듣겠습니다. 김세원의 영화 음악실이었습니다. 아,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입니다. 크, 추억의 바로 DJ 음악다방. 아, 제가 오늘 얘기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워낙 다양한 짓을 해서 영등포에서 제가 DJ 음악다방 DJ를 할 뻔했습니다. 스카우트 영입, 숙소 제공. 그 당시에 직장인 월급이 한 30년 전인데 100만 원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150인가 200을 주고 오라는. 그때 갔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이 패러디 노래 부르고 말이죠. 제가 이제 촛불 집회, 좌우중도합작 집회 가수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국내 최고의 음치 가수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품격 있는 DJ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그때 그 DJ를 좀 지지를 했었어야 되나 하여튼 DJ가 아쉬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가 영등포의 중심 여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KBS 드라마도 여의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영등포 아닙니까? 계속 영등포에 있는데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 오늘 세라비 추억의 레트로 음악 다방에 오니까 DJ가 생각나. 또 옛날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오빠. 딱 보면 이게 우유 저책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면 이쪽으로 봤습니다. 이쪽으로 딱 받아가지고 딱 와. 그럼 여기다가 딱 메모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딱 7번 테이프 신청하신 겁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내 맞박이에 떨어진 비방.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누구였지? 로버트 레드포드와 내일을 향해 쏴라. 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두 양반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했던 추억의 LP판도 있고. 자 여기에서 제가 DJ 시연 한번 해봤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세라비입니다. 멋쟁이 아가씨. 추억의 작품들이네요. 남진 선생 같습니다. 남진 선생. 남진 다큐도 곧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가을쯤에 나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뭔가요? 절벽 같고 이게 예전에 칠막칠당 그리고 딸이 그 마약상으로 유명하죠. 그 홍정욱 국회의원의 아버지 한국의 대표적인 유럽형 민화 남궁원 선생 추정되는데 이게 아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홍이라는 영화고 이거 지금 요즘 최근으로 보면 김혜수 선생 비슷한데 아마 문희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정부 만호. 뭐 늘 웬만하면 신성일 선생입니다. 신성일 선생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볼까요? 청춘고백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당연히 신성일 선생이고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제가 뭐 글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또 신성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2002년도인가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때 이제 술의 혐의로 구속감돼가지고 스크래치가 났습니다만은 뭐 배우로서는 500편의 주연을 해서 본인이 주연한 작품 다 모르고 결국 이제 돌아가신 경우죠. 그리고 뭡니까? 일본인이라는 작품도 있네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윤정희 선생 같습니다. 윤정희 선생이고 여기도 신성일입니다. 참 요즘 같았으면 저도 참 빅히트 했을 텐데 예전에는 후시 녹음했기 때문에 신성희 선생이 대구말로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시의 성우들이 서울말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 아무리 써도 상관이 없었던 좋은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내추럴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투리 쓰는도 뭐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되는 재미도 보고 있고요. 자 이게 뭐냐 유명 가수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LP판과 기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장면. 2012년 세라비가 사랑비를 KBS 월화 드라마를 찍었죠. 그로부터 9년 뒤 2021년 5월의 청춘 대구의 민주화운동의 정서도 서려 있습니다만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했던 그 아련한 사랑의 남녀 두 사람의 감성멜로 추억과 역사 그리고 감성을 같이 신구 세대가 볼 수 있는 그 아주 최근의 명작이었죠. KBS 이 월화 드라마 5월의 청춘 또 바로 세라비가 배경입니다. KBS 이 월화 드라마의 산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연 배우 이도연 배우와 고민시 배우 최근에 아마 밀수에 나오죠. 그분들이 매일 여기서 처음 만나던 바로 그 다방 그게 세라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종일 우리 가수의 삶과 역사 대구와 광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분히 컨셉으로 7080으로 왔습니다. 이게 뭐 왜 이게 있나요? 이게 여기 왜 있나요? 이 옷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왜 있어? 아니 이 옷이 왜 있냐고. 물론 이것도 싸워왔는 거겠지만 예. 예.
많은 분들의 대화의 공간. 예. 오전에는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도 오시고. 아, 태극기도 오시고. 예. 그리고 태극기 휘두르며 오후에는 주로 관광 오시는 분들도 오시고. 아, 관광. 저녁쯤 되면 지역의 예술인들께서 어.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네. 예, 많이 오시고. 그리고 다양한 노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 그렇지.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커피는 다 마시니까, 그죠? 그래서 빨간색과 아, 파란색을.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아우, 잘 알아들으시네요. 아, 이게 레트로 갬성 카페니까 또 관광부터 다양한 분들이 또 약간 추억이면 또 어르신들이 오는 대구에 또 유명한 뭐 미도다방이라든가. 예,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고. 예, 이쪽으로 뭐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 전향하신 분도 있더라고. 미도다방이라고 대구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왜 이쪽으로 전향하셨을까? 아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여덟 분이 오셔서 우리 이제 미도다방 가지 않고.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몇 들었어? 그래서 여기가 더 편하니까 오신 거예요. 세라비로 왔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일 가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그리고 또 보면 어린이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원래 음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 다니면서 네. 예, 뭐 학생회 일도 아, 학생회. 하다가 그러면서 이건 학생 공개 기구와 동아리와의 좀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원이 되다시피.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함성이라고 하는 노래 회가 예. 있었어요. 대구 계명대학교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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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개 기구와 네. 동아리들의 다리 역할 네.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일을 할지 몰랐네요. 원래 그러면 기타도 잘 치고 노래를 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왜 하게 되셨어요? 음대도 아니었잖아. 그렇죠. 물론 그때 그렇게 노래를 만들기도 만들고 또 그런 대단하셔요. 분위기였기도 하니까 저도 뭐 경영학과 나왔지만 아무 관계 없는데 배우 하잖아요. 선배들이 작곡가 선배들이 막 뭐라 했어요. 아, 근본 없다. 작곡가인데 노래도 못 만드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잘 만드냐. 아, 시조 잘 만들어 버려가지고. 오. 아,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이종일 가수가 싱어송라이터로 초창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인연도 87년 6월 항쟁 전후로 해서 계명대학교 이제 총학생회 문화부 차장하고 그때 87년도 했나요? 8년도. 88. 그렇죠. 87년도 대구에 이제 영남대학교에 제가 그. 사회부 차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8년도 기획부장으로 이제 승진하고 아하. 맞잖아요. 그래 이종일 가수가 네. 88년도에 네. 3학년인가요? 네. 2학년. 2학년. 그러니까 네. 저하고 약간 후배인데 이제 문화부 차장인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차장 출신이야 이 사람아 안기부 차장처럼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인연이 우리가 깊었고 그때 저는 사실은 문화를 주로 이제 안기부처럼 동원하는. 야, 빨리 와, 북치고, 노래 한 세 곡 해. 바쁘다니까, 임마, 데모해야 돼. 이런 식의 아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를 케이팝으로, 막아내는, 이 좀 뭐라 그럴까, 케이팝으로, 이게 지금 친일이 국시니까, 오사마리 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시덥잖은, 검사들 술안주 거리로 문화체육인을 생각하는 그따위 발상을 제가 하고 있을 시절에 만난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급 반성하고 제가 지금 문화를 위해서 촛불 집회 안진거리 부르면 강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변희재하고 친했다고. 단지 윤석열이 좀 나가자 잠깐만 내려와 컴온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때 만난 분인데 계속 이 운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촛불 집회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동료는 어떻게 하다가 그 조각은 며칠 안 돼. 예, 군대를 제대를 하고, 예. 이제 연합 운동 그러니까 대경 연합에 이제 문화국으로 일을 하게 돼요. 대구 경북 뭐 민주화 운동 연합 뭐 이런 거. 민주주의 민족 통일 대구 경북 연합. 아 맞아 대경 예. 연합. 예. 예.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더 이상 구두코앞회 운동으로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처럼 소파 방정환. 예.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겠다. 아. 아이들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러한 좀 길게 보는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시작하게 됐어요. 야, 지금 그 저희가 느끼는 거 뭐 만시지탄이지만 느끼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권 한번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느껴봤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올인해서 막 열심히 싸우기도 합니다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생활과 문화와 삶의 양태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걸 아이들에게서 보았고 그 방법론으로 내가 노래를 나름 잘하니까 동료로 갔다. 어린이들에게 말과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쓴 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복합적이다. 그죠? 예, 완전히 그 전인교육이네. 예,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함께 부르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음반도 내고. 네, 그래서 뭐 책자같이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노래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역할. 네, 그동안은 어린이 노래를 어른들이 주로 많이 이제 뭐 만들고 부르고 어린이들은 동원만 됐고 제공하고 이제 예, 몇 명 써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노래 참 좋은 노래다 이렇게 안 되고 노래 참 잘 부르네 이렇게 되니까 극구 몇 명만 소유하는 그치, 오디션 불러나 나가고 예, 뭐 이런 거 그렇게 되어 버림과 동시에 아이들이 저절로 동료에서 탈출할 수가 아니면 이제 귀족화되고 뭐 바리나무 십자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 좀 럭셔리로 가고 그래서 대중적인 어린이 들어가는 동떨어진 예, 그러면 나머지 노래를 잘 못 부르거나 이런 친구들은 난 노래 못하니까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음치가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얘기를 아주 잘하는 게 어릴 때 얘기를 재필됩니다 완벽한 근데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때 저 가부장 문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남자가 무슨 피아노. 이래서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 음치 가수로 촛불 집회 그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참 지금 뭐 그 동료입니다. 제가 처음에 불렀던 그 예, 개사곡이 고향 땅. 고향 땅이 여기서 양평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네, 고속도로 끝다운 저기가 저기인가 에르메스 흰백이 바람에 날리니 못 산다 강상에도 지금쯤 고속도로 좁아가 좁아빠르기가 고개 너무 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야, 개사 정말 잘하시네. 아, 기본이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네, 휘어가는 양평 강상이야. 이게 지금 이것도 불렀고, 이것도 불렀고. 어린이들이요. 아,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개사들을 개사를 잘해야지 어린이예요. 나 어린이네 그러면. 예. 그 이번에도 불렀어요. 어린이의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사를 정말 잘해요. 아, 네. 제가 이번에 불른 노래가 또 잼보리야, 야. 접어 죽는다 잼보리야 이거 불렀지 않습니까? 다시 안 온다 잼보리야 이거 불렀고 잼잼잼 잼보리 뭐냐 무작정 들이대는 너만 잘났냐 무더위에 떠 죽었던 나도 잘났다 잼잼잼 잼보리 뭐냐 이거 집단소송 간답니다 외국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잠시 시연을 보였는데 요딴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어릴 이종훈 선생님 내가 어릴 때 만났으면 좀 야 너 음악 천재야 뭐 이런 대접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지금 가진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하. 진보 이 새끼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게 문화의 개념이 없어. 예. 이렇게 배웠어야 돼 이런 양반한테. 예. 야, 학생 회장이야 지금 3개 줄 3개 전과 3번. 예.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겠네요. 지금까지 1년에 한 전국을 다니면서 3만 명 정도의 청소년을 매년 만나고 있고요. 잼버리 규모인데? 예, 그래서 한 지금 30년간 했으니까, 예. 90만 명? 거의 한 100만 명 만났다고. 아, 이 양반 이거 대선 나가도 되겠네? 예. 걔도 지금 유권자 됐을 거 아니오? 다 40대가 훨씬 넘었죠. 40대 넘었어요? 예, 예,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했다? 예, 96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이 20대 초반인 게 애들이 10살쯤 되면 지금 40대겠다, 그죠? 제가 96년에 이제 고승아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구 아름나라 어린이 예술단 들어봤어. 만들었습니다.
아는 나라 맞아, 아마. 예, 그래서 각종 행사 때마다 공연도 다니고 했잖아요. 아. 이제 그것은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말과 글이 노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떼창으로 아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그래, 그 노래 정말 네 삶이구나. 예. 예, 너 삶 응원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많이 퍼뜨리려고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 각지 학교부터 문화시설 다 가셨겠네. 네, 뭐 각지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웬만한 저처럼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는데 북한 말고 다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주로 경상남도의 어느 학교에서 예. 글쓰기를 했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 오늘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집에 가서 밥 먹는다. 너무 좋다. 우리 할머니는 엄마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엄마랑 있으면 너무 좋다. 눈물 나는 글들. 이런. 다문화 가정인데? 예. 외국인 며느리를? 아마. 시어머니가 싫어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러한 글들이 아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아이야 너를 노래하렴 이라고 해서 그게 에세이집처럼 예. 책이 한 권 나와요. 책이? 예. 예,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과 어린이들의 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지금 아이들의 현실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포장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러한 문학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금 책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음반도 많이 내셨죠? 예, 음반도 예, 저 지금도 검색해 보면 예, 예 아이언어를 노래하렴이나 예. 이종일 동료 이렇게 검색. 이종일 동료. 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름은 뭡니까? 이종일 동료예요. 이종일 동료. 동료. 예. 어, 예, 여기 딱 보시면 아, 예.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보니까 카드형 USB에서 딱 음반에 이제 공명하고 해서 이렇게 네네. 딱 판매도 하시더만. 네, 지금까지는 딱 꽂아가 들으면 되냐. 테이프라 CD는 이제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조금 이게 카드형 USB가 한 장에 만드는데 4,000원에서 한 5,000원. 원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렇지만 이거라도 내지 않으면 음악 활동하는 게 홍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비싼 명함이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딱 꺼내면 이제 공명이 다 나오고 하니까 예. 차에 그냥 꽂아가지고 들을 맞습니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창작 동료이기도 하지만 환경 동료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말과 글로 된 그런 노래인데도 저희 홍보해주는 회사에서 예. 거의 무료로 들어도 되시피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아, 예. 그 어느 정도 약간 카피레프트 비슷하게 해서 예. 실제 성의 있는 분들을 사서 들으시되 아닌 분들은 그냥 무료로라도 널리 듣고 알리면 좋겠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고맙지요. 예. 아니 보통 그렇게 하면 잡혀가잖아. 아니 왜 내 건데 네가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뭐 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것이 아닌 건지 몰라도 저작권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잼버리 사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미를 장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K-콘서트, K-POP 콘서트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섯 손가락에 예. 풍선 노란 풍선을 날아가는 예쁜 보안 이건데 예. 동방신기 거라고 아. 동방신기가 리메이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2000년인가 했는데 동방신기 온 거 이래가지고 본인이 원제작자가 좋은 뜻은 갖고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어떻게 그게 정말 열받죠. 그래서 뭐 모르는 작가분들이 진짜 무식한 정보야. 예,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자막 부분에 아니 예. 이거는 실수가 아니지 그거를 저 원제작자들 부르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놓고 예.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잼버리 그냥 덮으려고 K-POP 콘서트라고 해서 아이돌들 강제 동원시켜놓고 그 사람들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막 엉망진창하고
저작권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확보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따위 짓을 했었는데 제가 그게 또 풍선이 약간 동료 느낌이잖아 노래가 그게 86년인가 그렇거든요 예. 옛날 노래인데 지금도 들린다는 건 그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노래가 그때 만들어졌지만 아기 공룡 둘리처럼 많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예. 있어서 아주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이 동료 가수도 활동하지만 또 이미 이제 그 시대를 관통하는 또 이 세라비가 사랑비 세트장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5월의 청춘이라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또 배경이 되기도 했고 또 대구에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여러분들 관광인 오신 분도 오시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촛불 집회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 촛불 동료 가수 이렇게 소개했는데 뭐 다른 분은 제가 본 적도 없거니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먼 미래도 있지만 구도 앞에 있는 촛불 집회 해야 되잖아. 그때도 하시잖아요. 그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아유 좋은 가수들 많고요. 예. 부를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돈이 없어서 저를 부른 게 아닌지. 저도 무료라서 저를 부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다른 좀 요즘 노래 부르는 가수들 많잖아요. 네. 저처럼 계속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옛날 노래 부르는 가수들. 뭐가 재밌다고 타는 목마로 물어밖에 모르고. 아니, 예. 목이 계속 탄다는 데이터가 뭡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불러주시는 것은 상당히 관종으로서는 고맙고요. 아, 인간은 다 기본 관종이에요. 예. 예. 저야 뭐 나갈 때마다, 아, 이분들 이번에도 돈이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환경, 후쿠시마, 예, 그때는 대구 전역에서 네 군데서 모여서 집회를 딱 정례 집회를 하는데, 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아, 대표가 서울에 그 종로에 우리 이제 시청이나 집회하면 저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뭐 시사 노래 교실을 해서 같이 개사를 하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 다시 불러보고 아 이거 동료 만드는 거 똑같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백자님이라고 있어요. 아. 백자 가수가 서울에서 맨날 이거 하거든. 네. 근데 대구에 또 우리 이종훈 가수가 열심히 하시니까 무슨 행사만 하면 야 이제 좀 안 부를 수만 되냐 안 부를 수만 되냐 아니. 이거는 이제 정부 탓이죠. 전 정부가 아니고 현 정부 탓입니다. 예. 아니, 저도 안 불러주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안 부를 수가 있나. 너무한 게 이런 분들이 저 집회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또 세라비 사장 이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아, 나도 곤란하다니까. 아,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끝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정의를 부르짖느냐. 예. 제가 지금 아직도 이번 8월에 며칠 뒤입니다. 예. MB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박근혜 블랙리스트 재판 해서 배상을 받았어요. 예. MB가 도울이 됐잖아. MB가 심지어 석방 사면까지 됐는데 나는 아직 재판이야. 블랙리스트는 이러니까 삼관왕이잖아요. 제 책에도 있지만 세계 맞네. 아 이게 블랙리스트 삼관왕이네. 아 이게 레드리스트네. 어쨌든 그 사관왕이 오른다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거. 이거 무슨 뭐 청룡상 대종상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근데 그때 보면 참 의리로 또 이 어떤 세상에 대한 사람으로 나오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집회 문화도 바꿔야 되지만 예술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손가락 풍선 사태 풍선 확 터뜨렸잖아 그런 것처럼 같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리와 십시일반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문화는 정착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제가 제 스스로 반성하듯이 노래하는데 그거 뭐 힘들어 그거 잠깐 나가 세 곡 부르고 가 이러면 야, 그러지 이게 않아요, 검사들이 예. 술안주로 문화예술인 보고 야 축구할 때야 지금 하고 뭐 상황 경기장 쫓아내고 하잖아요 노래, 이런 발상은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연기하면 또 인정을 해긴 힘들잖아 노래 힘들어요 노래 쉬운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리고 내가 부르면 좀 따라 쳐부르세요 쳐부르고 말이야 체계바라의 노래 하잖아 똑똑히 보라고 나 몹쓸 정치도 하잖아 몹시 쓸모있는 정치 이야기 있다 하잖아 그것도 좀 쳐보시고 그거 다 같은 채널 아니요 계속 지선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요건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이종훈 가수가 사실 그 먼 미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동료 또
당장에 또 취급한 촛불 가수 역할들을 다 하시는데, 야, 이 다방도 이제 데트로 다방도 해서 여기를 이제 생활과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공동체로 만들었잖아요. 본인 예, 입장에서. 저 뭐 지하 세계에서 올라가죠. 예, 이걸로 해서 뭔 돈이 되겠습니까? 매월 한 6,70씩 손해보는. 아, 손해보는 신호.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이 자리를 왜 하겠습니까? 좀 대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좀 좋지 않게 보잖아요. 수구 골통의 산실로. 예, 제가 다른 지역에 공연을 가는 강의를 가면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뭐? 일단 웃고 봐요. 대구 예, 이렇게 개그의 사실 우리 홍준표 시장도 많이 웃겨주시잖아. 그래서 좀 대구의 그러한 격앙된 분위기들과 좋지 않은 분위기들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해서 첫 번째 만들게 동료 부르는 어른 모임이에요. 어른 모임. 예, 그래서 대구하면 동료 생각날 수 있는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고, 또 대구하면 세라비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예, 공간이 있다. 예,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광 오셔서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제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라고 하는 곳을 그냥 과거에 그런 개강되거나 좋지 네. 않은 분위기에서 좀 탈피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대화할 수 있는 곳,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힘든, 특히 힘든 예술인들과 선배 운동가들도 오셔서 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아, 세라비가 이 광장 민주주의의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부는 뭐 어떤, 요런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을 해서 메뉴 속에서도 이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이곳이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형태를 예. 갖고 있어요. 공연을 하기도 하고 발표회도 하기도 하고 시집이나 출판 기념회도 하고 전시회도 예 전시회도 하고 후원회 밤도 하고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오시는데 조금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기본 운영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면 이게 널리 알려지면서 또 온라인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니까 또. 유튜브 이종일? 이종일 동료. 동료. 검색하셔서 많이 후원도 하시고,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여기에 또,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고, 또 대구 분들이 오시고 하면 대구 문화 바뀌고, 또 사람들이 대구를 봤을 때 또, 사실은 굉장히 그, 근현대사의 대구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이제, 뭐, 보도연맹 사건이나, 뭐, 코발트 광산이나, 그렇죠. 가창 양민 학살이나, 인혁당 사건이나 등등 해서, 자기를 아주 그 멸문지하를 했죠. 박정희가 자기가 이제 남로당 출신이니까 왼쪽 손에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묻었다고 해서 오른쪽 손에 피를 묻히며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렇게 하면서 대구가 수구 꼴통이 도시가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 같은 네이티브 소셜 데모크라틱 레볼루션 디다 자도 있고 디다, 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분하고 우리 이종일 가수가 잘 돼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날뛸 수 있는 배경을 또 만들어주고 예. 참 흐뭇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가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친일 음악가 얘기했거든요. 예. 박태준 현재는. 아. 근데 이제 몇 년 이후로 와서 이런 아주 그냥 미래 세대 함께하는 음악가도 있다는 거.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하여튼. 그리고 또 사실 촛불 가수 하면서 지금 또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 있잖아요. 그 국민 가수에서 그 1위했던 예, 예. 박창근 가수. 예. 저 고등학교 후배예요. 아니 뭐 다 엮여. 전두환은 선배고 박창근은 후배야. 왜 이래? 근데 그 박창근 가수하고 활동 많이 했잖아. 제가 알기로. 그거 좀 소개해 주죠. 나 말고 별로 모르는 것 같아. 예. 하여튼 뭐. 창근이가 요즘 활동을 많이 해서 정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어느 목석의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맞아. 있어요. 예, 그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노래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쓴 걸 그대로 그걸 가지고 노래를 이제 창근이가 노래를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제와 제 아내의 이야기예요. 제목이 어느 목석의 사랑? 목석의 사랑이라고. 어느 하는. 목석은 이종일 가수고. 그리고 아까 그
사랑의 대상자가 된 분이 예. 아까 시계를 못 받은. 예, 예, 제 아내예요. 스톨론 와치. 예. 시계를 도둑 맞은. 예, 개명... 그래서 시계를 마스크로 바꿔버린. 그분. 바로 그 피해자. 그분을 위해서 작곡을. 예, 이제 작사, 작곡? 물론 작사, 작곡은 제가 했는 건데. 아, 다. 나중에 창근이가 더 예쁘게 노래를. 아, 약간 편곡을 만들었어요. 작곡을 더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예. 아, 박창근 가수의 옛날에 만들었던 80년대 했던, 90년대 했던? 예. 제가 그 노래를 90년대에 만들었는데. 아, 어느 목석의 예. 사랑? 예. 그래서 나중에 창근이가 더 유명해지고 하면 네. 한 몇 년 뒤 있다가 원곡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예. 원곡 그거 이종일 동료 나라 아니 이종일 동료라고 하는 아, 이종일 동료까지만 예. 이종일 동료 유튜브에 가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건 있겠죠. 원곡 작사 작곡자가 아니 원곡은 우선은 창근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근이가 더 잘 떠야 되기 때문에 원곡을 아. 제가 살짝 지어놨을 거예요. 아 본인이 부른 거로는 안 나왔습니까? 예예 일부러 지어놨을 아, 겁니다. 예, 오직 창근이를 위해서. 아 그게 이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박창근 가수도 촛불 집회부터 대구의 집회 노래를 정말로 많이 불러주던 그리고 진짜 노게런티로 와서 대표적인 아주 그 열심히 대학에서 노래패도 했고 지금 우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체게바라의 노래 바리톤 대구 대한민국 최초의 바리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분이 초등학교 선배 있고 그분 말고 우리 진보 쪽에 시사의 품격 유튜브 하고 있는 바리톤 윤선희 씨가 원래 영남대학교의 그 노래패 예사가락 지금 대학에서 거의 안 남아 있는데 일반 동아리도 없는데 그 동아리가 30몇 주년 할 때 제가 갔어요. 아. 외국에서도 오고 아직 있어요. 그 활동을 했는데 대구대학교에 또 노래패가 있었죠. 거기 출신이 박창근 가수. 여기는 계명대학교 함성. 네. 대구대학교는 뭐죠? 그 노래패 이름을 난 모르겠네. 대구대학교가 없나? 있잖아요. 노래패가. 야, 제가 잠시 잊어먹었습니다. 저도 까먹었어요. 그 출신이죠. 박창근 가수.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활동 다 하고 있고 박창근 가수를 얘기하면서 있고 제일 유명한 우리 대구에서 출신 했던 이쪽에 가까운 김광석 거리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공연을 지금 십몇 년 하다가 거기 일대 가수죠. 김광석 일대 가수인데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저작권 문제로 아, 제목을 조금 바꿔서 아 그랬구나. 예. 지금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바람으로 여행 아, 이렇게 해서 바꿔서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 소극장 바꿨구나. 뮤지컬로 15만 이상 했어요. 아, 소극장 뮤지컬 엄청 예. 그 작품도 있고 그때 일대 가수가 우리 박정 가수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TV조선에 나와서 그걸 하게 되고 할 때 본인이 고뇌가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많이 이런 데 나가야 되겠냐. 근데 앞서 얘기하셨듯이 여기 계속 민중가요 부르고 있고 있는데 전혀 생활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 경연을 나가게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더 좋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외면하다가는 다른 데서 볼 수도 있어요. 스크린에서 반가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야. 나 아니라고 드라마에 사람 봤다고 얘기하지 마.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이때쯤 드라마 홍보가 나와야 되겠네. 안 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월화 드라마지. 여러분 지금 대구의 전통 세라비 레트로 다방이죠. KBS 월화 드라마의 산신도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사랑비 우리말로 엮어서 세라비 그다음에 2021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했던 감성멜로 5월의 청춘. 거기에 주연 여배우급의 여배우가 바로 저 민주화운동을 대구에서 하던 제 영남우대 선배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을 배우자가 아니고 연기자로 배우로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애잔한 추억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광주 민주화운동 배경인데 여기서 다 찍었어요. 그 영상에 또 검색해 보시면 5월의 청춘 세라비 다방 5월의 청춘 대구 다방만 쳐보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앵글 잡았습니다. 이게 고민 씨 이도연 고민 씨 이쪽에 이쪽 이도연 이 두 배우가
계속 쳐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 무늬 그 의자가 있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실 밑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러겠지만 지금 거의 마블 영화예요. 공중에 떠서 찍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타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여러분 쏘란 말이야 양반들아. 슈퍼챗도 쏘고 사람들이 말이야 염치가 없어. 남태우 TV도 있고 말이야. 잘한다. 이종일 동료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초소서 많이 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인연이 있습니다. KBS 월화 드라마, KBS 이 월화 드라마 9시 45분 내지 50분에 하죠. 제가 한 3, 4년 전에 동네 변호사 조두로 2. 예, 박신양과 늘 단독으로 쳐싸우는 형사반장 비리. 예, 그래서 KBS 월화 네.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일이라고 이 양반아 KBS 월화 드라마. 아 말하고 싶지. 말하고 싶지. 사이먼 앤 가펑클. 이거 딱 보면 나와요, 그지? 쌍둥이 쌀도서 침묵 해야 돼. 박스. 예. 네. 이 정도면 무슨 드라마인지 알겠네. 감성 멜로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주 굉장히 순정 멜로 같은 예. 박스입니다. 예. 그 드라마. 아따. 자, 내일 저녁에 하루 뒤에 쳐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시고 반드시 댓글에 다른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TV 조선 간다. 네, 제가 잘 아는 모 작가가 예. 유명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예요. 잘 썼는데 따블의 가격으로 TV조선 이런 데서 요청이 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와 겸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호연지기! 근데 그러려면 그 정도 유명세나 베이스가 있어야 돼. 없잖아! 무명이니까 노력해야 좋대. 그래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 뒤쪽에 보면 아바 있잖아, 아바. 여기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 아를 많이 보라 이 말이죠, 아바. 그 다음에 요는 사이먼 가펑크. 예. 저 옆에는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종일 동료 유튜브 그리고 이종일 동료님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좀 뭘 또 바라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달라 해달라 하나 해주십시오. 딱 한번 정면으로 주인공으로 한번 이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부입니다. 예, 딱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지역의 예술인들이 특히 요즘 문화산업이 발달을 해나가면서 그 산업화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에 속해 있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예술하는 분들이 좀 폄하가 되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폄하가 되고 있어요. 무슨 동네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발버둥 치면서 예술하는 분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컬. 예. 근데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 가서 좀 유명해지고 오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롱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저희들을 좀 불쌍히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 함께 연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세라비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열어서 많은 예술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가수나 시인이나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 이곳을 배경으로 무대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라니까. 제가 독립영화 처음 할 때 지역 인재, 영상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나도 서울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사람을 죽이더라고.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앙과 같은 로컬이잖아요. 근데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 또 봉건 시대 용어로 많이 씁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없애야 되고요. 좌우도 없애야 됩니다. 아유 저 좌빨이니까 제가 하는데 이러면 안 불러요. 제가 아는 분은 캐바레 음악 하는 분이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그 음악을 듣는 분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힘들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제2박창근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창근도 자유롭게 뭐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너무 지역에서 너무 몰라주고 힘드니까 경연대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좋게 말하면 어쨌든 거기는 뭐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왜 또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촛불 집회 나가는 좌빨 가수가 얘기 왜 났어?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테러 당했거든. 예. 근데 너무 노래 잘해 보니까 1등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간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예술인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그 이념에 또는 지역에 이 장벽을 다 넘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열변을 토하게 됐는데요. 네. 자, 지금 우리 이종일 동료 촛불 가수님과 저의 지난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 밑에 불났던 식당 불이 났잖아요. 또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좀 들어봤던 연합집회 소위 이제 데모하러 가서 주로 보던 사이였죠. 그리고 그 대학에 제가 이제 8년을 연극영화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식당을 가봐요. 그 국밥입니다. 아, 그 200원. 내가 있을 때는 나중에 400원까지 했어. 400원. 내가 이제 강의할 때는 400원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그 제가 베지테리안이긴 합니다만 고기를 안 먹어도 그 무 외에는 소가 그냥 강물에 지나간 정도이기 때문에 베지테리안 먹기는 굉장히 좋은 국밥이에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 추억도 너무 생각나고 그래서 한 30여 년이 흘러서 이렇게 또 만나서 우리가 빨갛게 파랗게 같은 제가 조금 뭐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예술 쪽에 있을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 원래부터 노래 잘했고 노래를 아주 잘하던 사람이고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예술인으로 같이 만나게 됐던 이런 재밌는 사연과 함께 오늘의 민폐 투어 제가 와서 손님들 다 쫓아내고 정말이래 다 나가셨네 단독으로 계속해서 이 집에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태를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특히 지역 그리고 어린이 이런 걸 열심히 홍보해주고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민폐를 끼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굴까? 그건 모르죠. 다음에는 얘기하면 안 돼. 예. 인사하십시오. 네. 또 해. 고맙습니다. 우리 민폐 투어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 네가 부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는 게 중요해. 이것이 바로 민폐투 컨셉입니다. 아, 네. 지금 오늘 제가 당했군요. 오늘도 이종일 가수가 바로 당했습니다. 전혀 간단히 얘기 안 했습니다. 이쪽 가만히 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바로 들이댑니다. 예. 예. 민폐투는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예. 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남편과